다양한 요 교비 행사를 통해서 밥 한 톨이 어떻게 생산되나 그 의미도 알고 여러분들 이 소중한 경험이 인생을 사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변은 이 태양 에너지를 진짜로 충분하게 머금은 그런 열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 태양의 기운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유용한 쌀은 88번 농부의 선을 거쳐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땀을 흘렸는지를 갖다가 이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벼베기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